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행감 이슈 이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청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에 민간 투자 방식을 추진한 배경부터 따져 묻습니다. 이웃 추구에 밀려서 공공성과 또 시민의 안전성이 좀 위협받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민자 투자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기로 하신. 부지의 협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결론이 나가지고 우선 이전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 사업 주관 부서의 혼선과 슬러지 처리, 폐열 판매 방법 등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문제의식까지 결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할 근거가 없다. 근데 또 여기서는 자원수납금 결정을 한 거라고 하니까. 판매하고 있던 판매처와의 거리도 굉장히 멀고, 또, 비용에 대한 부분에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집행부는 즉답을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저희가 자원수납가라고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라도 설명드릴 수 있으면 제가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소각장의 내구 연한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공모가 아닌 민간 사업의 제안을 수용한 건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 수령이 받은 거를 분명히 감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를 미리 내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익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제안서를 냈는데 그 느낌으로 아마 선정이 되면은 또 오해가 있어요. 이에 대해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법에서는 그두 가지 방식 다 허용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한편 의정부시는 내구 연한과 용량 증설을 이유로 2023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